수고하셨습니다. 할머니가 기다리던 손자 상우 씨다. 할머니, 그 추운데 그거 뭐, 왜 이거 앉아 있어요? 네 어깨는 그렇게 빠르면서 아이가. 아니 그 이제 안 봐도 된다니까. 맨날 전화 오고 보고 있고. 아 안 봐. 이제 날씨 추워져서 안 봐도 돼. 안 보면 서문에서 안 돼. 안 돼? 잡아줘. 머리 박았다. 그리. 할머니가 이렇게 내다보시나 봐요. 아 이거 맨날 거의 보십니다. 제가 오는 길 제가 이제 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니까. 퇴근 시간 맞춰서 여기 저 오는 길에 예 저쪽으로 올 때도 있고 여기로 올 때도 있는데 맨날 잘 오고 있는지 항상 보시거든요. 그래. 추워지면은 문 열지 마요. 추워지면은 그래 장 받아서 이 시간 없게 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추우면 여 안에서 보는데 괜찮아. 어? 그 재밌으면은 그럼 계속 그래 해요. 나도 손 흔들어 줄게. 그게 재미가 낙이다 그죠. 우리 사업 이 시간 없게 다 싶어서. 손자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바빠지기 시작하는 할머니.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는 상우 씨는 매일 오후 2시 반에 퇴근하고 와서 늦은 점심을 먹는다.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던데. 아 그러시고. 아 이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. 그때 어이가 안 돼. 어이 할머니가 영감님 만나러 갔나. 저리 손주, 저리 내려보, 저리 싫으면 소리. 영감 만나러 간다. 어, 음식은 영감 만나러 갔다. 내가 왜 영감 만나? 나이. 요즘 썸 타는 영감님 있다며. 시선 소리 영감해. 그 오늘 영감님 만나러 간 거 아니야? 얼굴 화장도 하고. 아 맞다. 내가 좀 화장 안 하게 됐다. 어. 왜 화장해? 화장도 안 했구만. 수상한데. 오늘 어디 갔다 왔을까? 솔직히 얘기해 할머니. 오늘 어떤 영감님 만나러 갔어? 네 아는 한 3시는 4시는 돼. 손자의 계속되는 장난에 말을 돌리는 할머니. 그러면 한번 그러려고 했더니 수상해. 경로당 가가지고 또 영감님 마음 훔친 거 아니가? 아. 상우 씨가 2살 되던 해부터 돌봐줬던 할머니. 할머니는 상우 씨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손자의 밥을 챙겨주고 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네. 아, 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준 반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. 응? 돼지고기 김치찌개. 쿨쿨하는 돼지고기. 쿨쿨하는 돼지고기. 술 좋아. 돼지가 어떻게 해요? 그걸 안 알았어. 그건 사람 아이가. 찌개 넣고 찐찌개는 뭐 억수 좋아하거든요. 아 이거는 기본 두 공기입니다. 진짜 이거 하면 정신 못 차려요 저는. 따님 반찬 없어도 이거만 어. 이거만 하면 이거 완전 밥도둑이어가지고 요거만 있으면 저 두세 그릇까지 먹어주더라고요. 입맛 없을 때. 그럼 잘 먹을게요. 할머니는 매일 점심 오롯이 손자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낸다. 어디 그뿐일까? 혼자서 밥 먹는 손자가 심심할까봐 늘 손자 곁을 지킨다는데. 할머니, 여기 귤 거 있다. 따봉. 따봉. 너무 맛있다. 해줄까? 여기 해줘라. 그래. 농담. 아. 아, 진짜 줄게. 저 보고 또 내 욕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차 보세요. 나가서는 전전선이 빙빙지선이 한 집이 들으면 할머니 팔만 쳐도 찌찌. 아, 점잖게 드릴게요. 에헴. 밥 씻는데. 마이크. 밥 씻는데 밥이나 먹으냐. 내가 키웠다 키웠다 그 아니 알죠. 할머니가 키웠죠. 내가 키웠지 뭐. 그 키우는 애가 때 키워주는 그 키우는 공원 닦고 내로 우당이 된겨. 완전 어릴 때부터 밥은 항상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어요. 거의 집에 오면 할머니가 항상 계셨으니까 어머니가 학원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맞벌이시다 보니까 할머니랑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. 학생 때부터. 밥정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더없이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.